저는 버떡집에 불났고 번개불에 곰쳐먹는 선교대입니다. 근데 지금 나가시면 안 되는데 한 시간 더 되셔야 되는데 우리 호스트 저기 배열찬 목사님도 KWMC 의장님이시고 지금 나오시는 호성기 목사님도 의장님이십니다. 우리 호성기 목사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러니까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 나오셔가지고 이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그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종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특징은 PGN이라고 세계 전문인 선교회, 그러니까 평신도 전문인들을 동원해서 세계 선교회 헌신하도록 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저 양반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알부자라고. 제가 알부자라고. 그래서 내가 뭔 부자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다. 이게 알부자. 저 양반이 알부자입니다. 자,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오늘 전체 우리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가장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하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배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타이틀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미국 대학원생들과 박사학위 하는 분들, 기민하는 분들, 소피어학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영어판, 중국어판, 한글어판, 스페니쉬어판, 네팔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글어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대학원, 미국의 신학대학원, 영국의 목사님들, 중국이나 지하교회나 또 남미에 있는 많은 현지교회, 우리 목회자들, 지난 2월 달에는 남미에 있는 유수한 교회 목회자 50커플 사모님과 함께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우리 대목사님이 나누신 것처럼 대목사님은 리치먼드에서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선교적인 목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저는 청년의 때에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영국에서 사역을 하였고 미국에 와서도 3년 반 동안은 우리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고 미국 교회 안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교회를 2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교회로 이름도 안디옥 교회로 주시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적인 교회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지요. 배목사님처럼 이렇게 사회 봉사 얼마나 저희들도 도전을 받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한 예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목회한 것의 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선교적인 목회의 궁극적인 ultimate goal과 purpose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모든 만인 제사장이라면 만인 제사장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면 만인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좀 예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배한찬 목사님처럼 예를 보여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삽니다. 중고등도 학생들이 거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높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어요.
선교의 제3물결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디아스포라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은 나의 야망과 다른 것입니다. 물결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의 3물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목양을 22년 동안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라스베가스를 4년 전까지 매년 1월 달에 오셨어요. CES 세계 가전제품 전시회가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지요. 지금은 이제 몇 년째 못 오시고 계신데 이건희 회장이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삼성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를 따라오기는 이제 힘이 떨어져 버렸고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삼성 제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이 있게 된 배경은 우리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의 대변화의 선언이 없었으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모든 삼성의 사장단들을 총집결시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가 2등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망합니다. 1등짜리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했다고 하는 것에서 안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만 빼놓고 그때 삼성의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빼놓고 다 바꾸세요. 첫째, 마누라는 바꾸지 마세요. 둘째, 자식은 바꾸지 마세요. 아내하고 자식은 바꾸지 말고 모든 것 다 바꾸십시오. 그래서 1993년도까지 만들었던 삼성의 모든 제품을 사장단단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했던 것 말하고 옛날에 안주하면 우리는 2등, 3등짜리 회사로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과거에 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회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삼성의 이건 회장이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의 대선언을 리더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을 깨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옛날에 잘했던 거, 왕년에 잘했던 거 그거 자랑하고 있어야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도 변해야 된다. 반기도 교권세의 확장이 이렇게 많고 캠퍼리 창업 여러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회자 입고 맺고 이런 거 지금 현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 로잔의 커뮤니티의 총재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서 우리 오선 교사님이 1974년도에 로잔 대회도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랄프 리터라고 하는 선교 대회도 오셨고 저도 세 번밖에 못 만났지만 이분이 1974년도에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쉬프트 이게 우리 신학의 용어는 아닌데 경제학 용어에서 빌려온 것이죠. 생각의 틀을 바꿔야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선교의 3물결이라고 하는 책자를 제가 OCMS,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스라고 하는 학교에 영국에는 옥스퍼드에 가서 제가 두 달 동안에 도서관에 들어박혀가지고 제가 목양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행하였던 것들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에서 일만 추바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역만 추바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 주변에 쉼을 만들어서 리더쉼을 만들어서 현지인들이 올라타서 현지인들이 선교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일만 무지무지 하다가 사역만 많이 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쉼을 만들어서 리더는 많은데 리더쉼이 부족한 것을 저희 자신도 느끼고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제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인 차세대의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젊은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 와서 차세대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다음 번 들어보세요. 제
제일 많은 것이 우리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알아보지 못하면 꿈이 없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뒷장에 한번 뒷장부터 좀 한번 봅시다. 뒷장 그 젖고 우리 한인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조용한 탈출입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순복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0년 전에 갔던 교회 한 교회 7번도 집회한 교회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한 1,000명 되던 교회가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한 100여 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100여 명도 강단에서 보니까 반은 머리가 없으시고 반은 머리가 하얗어. 이제 어른들만 남아있지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4,300개 한인교회도 상당히 심각하고 한국에 가도 청년대학교나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용한 탈출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대학 가는 아이들에게 너 어느 대학 갈래? 프린스턴 갈래? 예일 갈래? 하버드 갈래?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이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가 아니라 하와이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엄마에게서 제일 먼 대학을 가고 싶어요. 가정도 세퍼레이션이 됐어요. 선교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만 좋아하고 나중에 사람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대로 저희 교회는 One in Christ Church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있는 말씀 그대로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티.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유니포머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 것 같은데 회개와요. 군대 가면은 머리카락으로 볼 유니폼이 입고 하나가 된 것처럼 만들어 놓지만 사실은 하나 되지는 않았어요.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각양 다른 사람이 모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 되어서 비전이 하나 되고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90세 잡수신 어른이나 20대 청년에게 이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는 뱁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 비전입니까? 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유니티입니다. 비전을 공유함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음 넘어갑시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목양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선교의 사물결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고 이 책을 쓴 것은 지금 여러 나라의 언어로 키르기스탄어로 일본어로 키스와이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중국어는 중국 지하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영국교회 제가 지난주에 런던에서 영국 목사님들 지역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섭외해야 되느냐 미국 대학원에서 미국 목사님들에게 남미에서 유수한 남미 교회의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훈련하는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왜 사물결이나 이것도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랄프 비터가 정의한 서구 신학자들 서양인들이 학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리해놓은 것은 3시대까지입니다. 1시대는 연합선교시대 윌리엄 캐리 2시대는 허스 테일러를 통한 내지선교시대 3시대는 우리가 우리 폴 애슐만 우리 국제 부총재 어제도 말씀을 나눠 들은 것처럼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우리 서양 교회들과 서양 신학자들은 거기에 쫙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것이죠.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동참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본어게인하고 24살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24살 때 성경책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국으로 보내주셔서 영국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 저녁 전철을 타고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삶을 살다가 그것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의 선교사로 35년 전에 보내주셔서 35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사적인 삶과 선교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학자들과
사회 서양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집을 떠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데이빗 보슈나 배우 헨슨 같은 이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선교 신학자들의 책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데이빗 보슈 같은 학자는 디아스포라야말로 자기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교를 와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와요 감춰놓은 가스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비밀의 카드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데이빗 보슈나 예우 헨슨